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자, 또이 RNA가 얼마나 다재다능한가 보세요. 뒤에도 그랬는데. 야가, 참 생각해보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야. 야는 진짜 뭐든지 할수 있어요. 자, 이빨이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많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키스하는 단계도 있고, 온갖 단계 모양이 생겨요. 됐죠? 그리고, 지금 요걸 모으는, 지금 이제 요게 뭐냐면, 요걸 요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형태로 돼갖고 모으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드디어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구슬. 요거 이제. 구슬은 색깔로 구분해 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물질이요. 구슬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출현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RNA 코드죠. 네, RNA가 코딩을 했다는 거예요. RNA 만들어냈다는 거, 비밀번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DNA and 프로테인. 결국 다 DNA하고 프로테인이 RNA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네. 자, 근데 봤더니 DNA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DNA는 뭐가 됐느냐 하면 이 문장이 내가 완전 개념을 확 바꾸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DNA는 마스터 템플레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대체수준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문장 하나 만나는 게확 바꿔버려요, 생각을. 아, 이래서 DNA는 마스터 템플레이트. 템플레이트 중에 가장 바뀌면 안 되는, 헌법 같은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는 바뀌면 안 돼요. 헌법 바뀌면 사회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는 바뀌면 안 돼. 그럼 왜안 바뀌는가는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알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분자 구조를 딱 그려보면 야는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면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나요. 요 간단한 데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DNA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스터 템플레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단백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프로테인은, 단백질은, 카탈리시스, 뭘 하냐면, 셀룰라 액티비티. 바로 세포 속에 있는 생화학 작용을 하게 됐다는 거야. 생명의 40억 년 이야기를, 이 그림 세계로 다 끝내버렸어요. 진짜 이런 거, 여러분들, 딴 공부 하지 말고 이런 거 적어놔놓고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그럼 개념, 어디 가도, 왜? 아, 그 사람 뭘 확실히 안다, 이런 이야기 들을 거야. 뿌리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그림밖에 없어요. 생명 40년의 역사가 이 그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만 하면 돼요. 결국 다 누가 다 했죠? RNA 했죠. 이걸 RNA 월드라고 그래요. RNA 월드에 대한 그 가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죠. 그럼 자, 내가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죠?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누클레타이드. 그 다음 뭐죠? 자, 펩타이드. 이두개 이외에 뭐가 있어요? 자, 질문. 이두 개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딱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끝난 거예요. 생물학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있어야 돼요.